윤석열 당선자는 언론 통제, 언론 길들이기라는 잘못된 욕망을 포기하십시오. 최근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일부 언론사가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뉴스버스, 미디어오늘 등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을 위해 등록 서류를 제출했으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단 단체 대화방에서도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혹독한 기사들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는 다소간의 기싸움 정도로 보면 될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해왔습니다. 언론사 취재를 불허한다는 것은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언론 통제입니다. 이 같은 행태를 기싸움이라고 표현하는 이 대표의 인식은 본질을 호도하는 말장난입니다. 윤 당선자는 대선 전 뉴스버스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작도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해야지 어디 인터넷 매체가 라는 부적절한 발언도 한바 있습니다. 인수위는 앞서 공영 방송에 대한 업무 보고를 추진했다. 방송 장악 의도라는 강한 비판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윤 당선자는 언론의 재언도 쓴소리도 경청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자에게 묻습니다. 경청할 언론사의 자격 요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쓴소리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은 경청은커녕 취재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윤 당선자의 정의입니까? 내 편이 아니면 짓밟고 말안 들으면 내쫓았던 이명박 정부 그 말로 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경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